안녕하세요, 혁신입니다. 오늘은 나의 ETF.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내가 ETF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ETF의 종목, 편입 종목들을 보면은 짜잔, 요렇게. 지금 요거는 왼쪽에 있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수익률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을 해놓은 거고, 왼쪽이, 오른쪽이 요렇게 셀트리온, 비츠로셀, 삼성전자 이렇게 있는 게 비중, 원금 대비 비중, 원금 비중. 원금 비중이 순서대로 적힌 거예요. 셀트리온이 제일 높고 비츠로셀 두 번째, 삼성 세 번째, 9%, 슈피겐 8.5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제일 낮은 게 클래시스 1%, 1%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나의 ETF. 나만의 ETF 몇 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17개. 17개의 ETF. 국내 주식이죠. 자, 보면은 이 중에 수익률 제일 높다고 할 수 있는 게 나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게 한컴위드가 거의 먹여 살리고 있고 월덱스도 먹여 살리고 있고 여기에 그린플러스가 편입되어서 먹여 살리고 있고 삼성전자 우 삼성전자가 먹여 살리고 있고 XM도 30%면 먹여 살리는 거죠. 한국자산신탁 30%. 근데 한국자산신탁과 삼국자산신탁의 비중이 1%밖에 안 돼. 의미 없는 것들. 동원개발 28%. 동원개발은 6.7% 정도 괜찮은 거죠. 자, 한번 보자. 동원개발 괜찮고 크게 XM도 괜찮고 삼성전자 괜찮고 그린플러스 5%니까 뭐 괜찮고 월덱스 2.8%네. 낮은 등급이다. 낮은 등급. 그리고 한컴위드는 어디갔노? 한컴위드 5%. 5%면 괜찮죠. 5%면 연두세. 딱 요것도 괜찮고 잘 나왔는 것들. 한국자산신탁은 비중이 너무 낮아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빼고 뷰웍스 19%도 나쁜 거 아니죠. 맞죠? 그냥 연두세. 그리고 뷰웍스는 2.78%니까 이것도 낮은 등급이니까 빼고 클래시스 비중이 너무 낮아서 빼고 그러면 DNC미디어는 2.8% 비중이 낮아서 빼고 10% 높은 수익률은 아니니까 10%도 높은 낮은 건 아닌데 모토닉은 어디노? 모토닉 5%인데 얘는 그거 수익률이 6%밖에 안 되니까 일단 빼고 큐브엔트는 4%. 큐브엔트는 비중 6%인데도 4%. 그리고는 이제 다 마이너스 되는 거. 셀트리온 19% 마이너스, 비츠로셀 20% 마이너스, 최상위에 있는 동원아나텍 26% 마이너스, 비중 5% 이상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중간층으로 말할 수 있는 한컴위드와 그린플러스 요런 것들이 수익을 전체를 좌우한다. 삼성전자는 플러스니까, 삼성전자 슈피겐 마이너스잖아요. 요렇게 노란 풍선은 이제 최근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운이 좋아서 요거와 한컴위드, 그린플러스, 삼성전자, XM, 동원개발이 많은 수익률을 올려서 전체에 마이너스 된 부분을 동원아나텍과 비츠로셀, 셀트리온, 슈피겐코리아에서 까먹은 거를 커버해서 지금은 수익률을 더 올리고 있는 상황. 그러면 지금 만에 하나 빨간 것 중에 핑크색 중에 교체를 한다라면 어떤 걸 교체할까? 저희 기준은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요거를 한 번 더 이제 섹터별로 분류를 해보면은 섹터가 이래 돼 있어요. 요거는 요거 더 리치 맵이란 앱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등록을 시키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한컴위드 뭐 이렇게 비중이 나오고 요게 산업 섹터인지 기술 섹터인지 IT인지 헬스케어인지 소재인지 경기소비재인지 금융인지 이런 식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산업의 25%의 비중, 첨단 기술이 24%, IT의 19%, 헬스케어의 13%, 소재의 7%, 경기소비재의 7%, 금융의 1.4%. 그러니까 바이오도 있고 헬스케어가 바이오도 있고 첨단 기술 IT도 있고 산업재도 있고 소재도 있고 경기소비재도 있고 금융도 있고 금융 비중이 좀 작지만 이렇게 골고루 있는 요런 것들이 보이고 요게 국내 주식의 ETF고 해외 주식의 ETF라고 하기는 뭐하니까 해외 주식은 그냥 멈춰 있는 거 추가로 뭐 매수한 거는 애플 한 주 더 추가하는 거 말고는 없으니까
해외 주식은 멈춰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요걸 기준 펀드란다. 나의 ETF에서 순위로 들어오려면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더싼게 나올 때, 더싼게 나올 때, 더싼 물건이 나오면은 매도 기준, 더싼게 나올 때. 지금 가지고 있는 몇 개야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이 종목들 중에 더싼 종목, 지금보다 더싼 종목이 나오면은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가 사업성이 훼손될 때, 그러니까 이제 경영자가 삽질할 때, 경영자가 삽질할 때 정리를 하는, 얼마 전에 있었던 대한제강을 들어갔다가 중간에 이제 그 뉴스에 어떤 대표적인 걸로 담합, 철강 회사들이 담합했다라는 회사, 몇 년간, 수년간 담합을 한번 하기 힘들지, 처음 하기 힘들지, 두 번, 세 번이 쉽거든. 그래서 그냥 눈물을 머금고 있다. 그냥 그 매도를 하고. 그리고 뭐 어떤 효성화학 같은 경우 회사는 좋지만 사질 않고, 콜마 B&B 콜마 회사, 한국 콜마도 회사는 좋지만 경영자의 것들 때문에 사지는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한샘도 있었고, 서희건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그런 것들은 사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내가 사는 경우 이제 바꾸는 거죠. 포트를 바꾸는 경우가 세 번째는 기억이 안 나노. 내 마음에 들 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들 때. 이런 거 있잖아. 회사를 딱볼 때, 아, 이건 너무 좀 이렇게 딱 땡길 때 있잖아. 딱 땡길 때. 이거는 내 마음에 들 때. 요런 것들도 있어. 이런 거는 딱내 마음에 드는 게 동훈 하나텍 사서 -30%. -30%. 동훈 하나텍. -30%. 이렇게. -26%를 달리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내가 예상 실적을 예상해서 치고 들어간 거라 가지고 이건 감수해야지. 실적 1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도 충분했는데, 그걸 안 보고 미리 선점한다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26%가 되었죠. 이런 거는 뭐 감수해야 되는, 이런 것들 내 마음에 들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사고, 손해를 보더라도 판다. 그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러고는 더싼게내 마음에 들때확 너무 확 오를 때, 너무 확 오를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합니다. 조금 덜어낸다 그러지. 한100% 오르고 한 조금 덜어내고, 한200% 오르면 조금 덜어내고, 이런 식으로. 근데 100% 올랄 때는 덜어냈던 거는 몇개 없어요. 보면은 100% 올랐다고 여기 월덱스 조금 덜어냈었고, 한컴위더 조금, 월덱스는 한 개도 안 건드렸고, 한컴위더 조금 덜어냈었고, 그린플러스 건들지 않았고, 삼성전자 건들지 않았고, 건들지 않았고, 엑셈 건들지 않았고, 한국자산신탁은 뭐 수익을 안 났지만 조금 덜어냈었고, 동원개발은 아직 건들지 않았고, 웬만하면 건들지 않아요. 웬만하면 건들지 않아요. 여기서 건드린 거는 셀트리온도 놔두고 있고, 슈피겐 놔두고 있고, 비츠로셀 놔두고, 다 놔두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드러내는 기준은 요런 식의처럼 확 오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경영자가 삽질할 때,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내 맘에 드는 확 뭔가 딱 나올 때, 아니면 더싼게 나올 때, 요런 기준에서 지금 요거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 최근에 왔던 생각은 그거였잖아요. 셀트리온 24만 원대까지 갔을 때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 올라가니까. 그런 거. 왜? 그런 어찌 보면 그건 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가치를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던, 나의 기준에서 이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너무 떨어졌다 생각할 때는 사야 된다. 그런 게 있다. 현금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존 걸 계속 포트폴리오를 계속 순환시켜가지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 상태. 이런 식으로 나의 ETF를 편입을 시키고 아웃시키고, 편입을 시키고 아웃시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유리하게 나가리 될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나. 여기서 제일 마이너스 되는 게 지금 동훈아나텍과 셀트리온, 비츠로셀이 제일 3인방 비중도 셀트리온, 비츠로셀, 동훈아나텍
이게 비중도 이만큼 큰게 마이너스 되고 있으니까 요거들을 드러내자. 이두 개는 거의 드러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비츠로셀은 사면 더 샀지. 드러낼 이유가 없고 셀티론도 드러낼 이유가 없는 것 중에 하나지. 동원환원택은 1분기는 지켜보고 2분기까지도 내가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비중을 실을 수도 있는, 그건 좀더 지켜봐야 되는. 내가 봤던 매출이 얼마 되지도 않는, 시총이 1,700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연구비를 100억 이상 쓴다라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성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순간 떨어진다고 팔진 않는다. 지켜보는 거는 지켜보고 더 이상 지켜봤을 때 아니다라고 판단될 때는 언제든지, 내 마음에 안들 때는 언제든지 정리를 한다. 요게 저의 이제 포트폴리오 상에서 나의 ETF 16가지, 17가지 있는 ETF 중에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끝!